영화제의 본질이 영화를 상영하고 영화를 통해서 서로 소통하는 것이라고 했을 때 그런 본질에 가장 충실한 영화제가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28회 부산국제영화제 폐막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배우상 수상자는 딸에 대하여의 고민의 배우님. 헤아릴레 장성범 배우님.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던 배우의 꿈을 쉬운 4살에 다시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랬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배우의 역사가 아니라 I'd like to dedicate this last hour of my life. Thank you.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